그렇지 않아도 그냥 부엌 기저분데 다 들어와 있으니까 덥다, 더워. 그래도요. 얘. 네. 네? 얘가 왜 이렇게 내가 말만 하면 놀래? 할 일 없으면 걸레 들고 현관 좀 닦아라. 아까 내가 들어올 때 보니까 영인 애들이 들어오면서 흙을 묻혀놨는지 아주 엉망이더라. 우리 애들이요? 그래. 아, 뭐해? 빨리 가서 해. 네. 오빠 오셨어요? 아, 그래. 네. 아버지, 저 다녀왔습니다. 잘 오셨어요? 너 임마, 네 말을 어디다 팔아먹었어? 아이, 왜 그러세요? 잘한다고. 아빠! 그러다니야. 안녕하세요, 삼촌. 아, 그래, 네 그러니? 빨리 말해, 임마. 네 말을 어디다 팔아먹었냐고. 아, 네, 제가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어요. 아버지 생신이라 식구들이 다 모여서요. 네,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전화... 실장님! 이 요망한 가시나. 너 오늘 내 손에 완전 죽었다, 씨! 일로와! 왜 이러세요? 아, 왜 이러세요? 너 김명희, 오늘 내 손에 완전 죽었어. 오늘 완전 너 죽고 나 죽고야, 알아? 아, 왜 그러시는데요? 왜 그러세요? 너 내가 경고했었지. 우리 오빠한테 상처 주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. 근데 우리 오빠를 차? 순진한 우리 오빠한테 상처를 줘? 뭐 제가 어제 상처를 줬다고 그러세요? 그럼 이게 뭔데? 지금 우리 오빠 너한테 차이고 요따고 붙여놓고 지금 사흘째 잠적 중이거든? 아, 정말요? 그래. 그러니까 너 오늘 어디 나한테 한번 죽어봐. 일로와. 맛있네요. 그래? 잘 됐구먼. 할머니하고 제가 묻혔어요, 아버지. 그래? 고맙다. 네, 많이 드세요. 뭐야? 너 어디라고, 인마? 아, 밥 먹다니 시끄럽게 그래. 아, 가만 있어봐, 형은. 너 어디라고?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. 그럼 큰 집에 들려야지. 그냥 가는 놈이 어딨어, 인마? 아까 낮에 들려서 인사드리고 왔어요. 아유, 왜 그러세요, 아버지는 참. 저녁은 어떻게 했어? 먹었어, 안 먹었어? 어쩐지 저녁 안 먹었대요. 그럼 내려오라고 하세요. 알았어, 엄마! 아니, 지금 곡 전해줘야 된다고 정신 없대요. 그냥 대충 모른다니까 놔두세요. 아, 이따가 챙겨주죠. 아, 그래도 그런 게 아니지. 야, 윤희야, 너 오빠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. 네? 작은 차나비라도 요것들 좀 싸서 갖다 주고 와. 아유, 그게 좋겠네요. 명의 시키세요. 왜 툭하면 죄를 시키고 그러세요? 아, 지금 명의가 안 들어왔잖아. 이놈의 지집에는 저희 애비 생일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? 야, 윤희야, 뭐 하고 있어? 얼른 저기 오래비 저 먹을 것 좀 싸서 갖고 가. 이런데는데.
뭐야? 저기 어른들이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. 저 그럼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야! 왜 그러세요? 너 뭐야? 너 뭐야, 임마! 네가 여기 왜 와? 네가 뭔데 여기 와? 저는 어른들이 밥 갖다 드리는.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왜 오냐고. 그 집에 나 밥 갖다 줄 사람 너밖에 없어? 명의가 없어서요. 너 내가 경고하는데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마. 알았어? 왜요? 제가 뭐 잘못... 이제 너 안 보고 싶어. 너 안 보고 싶어서 나도 될 수 있으면 큰 집에 안 가려고 하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. 뭐 어쩌자고 하니 너? 어? 저는 뭐 어떻게 온 게 아니라요, 오빠. 왜 울어? 울지 마. 오빠도 저한테 소리 치지 마세요. 너하구나. 우리 안 되는 거. 너도 알지?